자, 지난 시간에 설명한 내용 좀 겹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쭉 전체적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신라의 삼국통일 얘기를 할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다 무슨 표현을 붙여주고 싶어요. 통일이라고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거는 7세기에 있었던 일 되겠습니다. 7세기의 삼국 간에 있었던 일을 정리하게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일단 그 전에 일이 뭐였는지 기억을 해보셔야겠죠. 6세기 때 무슨 일이 있었다? 6세기는 어떤 시기였니? 삼국 간에 있어서. 자, 거기 떠들고 계시는 두 분. 6세기는 어떤 시기였을까? 나라 이름 하나만 되면 용서해 주시겠어요? 6세기가 어느 나라가 전성기를 갖고 있었던 시기였을까? 셋 중에 하나 찍으면 돼. 공부를 치신다. 신라가 되겠습니다. 자, 다행히 감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자, 앞에 보자, 얘들아. 이상한 짓들 그만하시고요. 그래서, 신라가 나름대로 전성기를 맞았던 6세기였고, 백제 공격하면서 한강역 차지하고, 그리고 고구려 남부지역 차지하면서, 그때 누구왕? 유시왕? 진흥왕. 진흥왕도 좋아하지 마시고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거는 좀 별도로 칩시다. 어쨌든 진흥왕이었고, 그리고 진흥왕 취미가 있었죠. 이 아저씨 취미는 뭐다? 이석박이 나왔다 간다라고 신랑에 순수리 박아놨던 것이 진흥왕이기도 하죠. 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들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정리했었죠. 그래서 일단은 중국 쪽에 변화가 생깁니다.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시대에? 북쪽. 아래쪽에 남쪽 이렇게 있었던 시대였죠. 사실 여러분들 나라들 여러 개예요. 우리가 편의상 남조 북조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남조만 해도 다섯 개입니다. 남조의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나라가 수나라고요. 얘네들이 북쪽까지 밀고 올라가서 중국 통일해버릴 겁니다. 북쪽도 굉장히 여러 개의 나라가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이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을 했는데 중국에서 통일한 남조들은 대부분 황제가 주변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나를 황제로 섬겨라. 우리 앞에 무릎 꿇어라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나라도 통일 이후에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걔네들식으로 책봉 조공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황제로 모시라고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폐기조는 보면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선제 공격하셨죠. 우리 그렇게 만만한 놈 아니다. 선제 공격합니다. 선제 공격한 곳은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수나라의 침략이 시작되겠죠? 수위 고구려 공격입니다. 그리고 이 수나라의 고구려 공격은 현재 돌로 좀 나눠서 첫 번째 문제 아저씨, 그 다음에 이제 양재 아저씨 있었고요. 각각 신나게 쳐들어옵니다. 문제 때 대략 한 30만 정도의 군대로 쳐들어왔다라고 기록에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재는 중국 대륙의 물량을 보여줍니다. 113만 대군을, 1930만입니다. 113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쳐들어오는 걸 지도에서 좀 볼까요? 이 지도도 그랬었니? 전쟁 얘기도 했었지? 그래서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다? 맨날 성에다가 헤딩만 했었던 것이 수나라였고요. 그리고 결국은 수나라가 이렇게 헤딩만 하다가 안되겠다, 수도를 펼겠다라고 하면서 30만의 별동대를 수도 쪽으로 파견하게 되죠. 그리고 걔네들 수도 근처까지 막아들인 다음에 박살했던 것이 누구였니? 욕지문덕 아저씨께서 살수대첩 있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나라의 고구려 침공은 실패입니다. 113만 털린다가 또 들어옵니다. 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나라의 침략은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특히 이 아저씨 이름 물지문덕 아저씨와 그리고 살수대첩은 수나라와 고구려의 싸움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싸움 되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나라는 결국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나라 멸망의 가장 큰 원인, 두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무리한 고구려 원정. 중국 역사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뽕에 취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무리한 고구려 원정과 또 하나 뭐 있었다고? 대운한 원성이 있었다고 했었죠. 대운한 설명했었니?
자, 그래서 무지막지한 사실로 대운을 끌어버렸고 그 결과 수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 정리해볼까요? 이제는 강렬합니다. 중국에는 역사를 거울삼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수나라가 고구려 침략하다 망했다. 당나라 처음에 어떻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게 되는데, 네. 그러나 이제 당나라의 정책이 나중에 변화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고구려는 당나라가 혹시 쳐들어올지 몰라서 무슨 짓을 했다. 거대한 천리장성 축제합니다. 여호왕을 따라서 말 그대로 벽을 쌓아버렸던 거 천리장성이고요. 그리고 이 천리장성을 쌓는 중에 고구려에서 일이 하나 발생했었죠. 뭔 일이 발생했니? 네. 천리장성 책도의 책임자이던 연시가문의 계소문 아저씨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왕 대신에 자기가 왕노릇 하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왕을 쫓아내진 않았어요. 하지만 자기가 최고 권력자가 되고 심지어 왕까지 바꿔버릴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당시 연계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고구려의 강경책이 나오면서 당나라도 정책을 변경하게 되죠. 그래서 당나라도 고구려 공격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당나라는 수나라와 달랐었죠. 나름대로 성 좀 털어왔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막혔다. 안쪽까지 들어왔다가 요쯤에 있는 성 고구려의 산성 안지성에서 고구려는 당나라의 침략을 막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련의 싸움들 여기까지 내용 정리는 결국 뭐냐. 중국 애들이 수나라와 당나라와 고구려를 공격했다. 그러나 결국 수도까지 함락시키지 못하고 실패했다라는 것까지가 여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얘기 들어가게 되면 본격적인 삼국연합과 외교 관련된 얘기들이 나와야겠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내용이죠. 자, 본격적인 삼국통일 과정들을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쪽에 외교관님까지 우리가 정리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거 위쪽에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그 다음에 신라가 있었고 이쪽에 왜 그리고 이쪽에 당나라 있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쪽에 돌궐까지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형성된 외교관 뒤에 일단 이상 지도에 그려놓으면은 얘네들 이렇게 서로 간에 길다란 남북동맹이 형성이 됐고 많은 얘기한다고 좋은 거야. 그리고 이제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이 이거 정도 했었죠. 자, 그래서 일단 고구려의 목적은 뭘까요? 나당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신라의 힘과 연합한 당나라의 목적은 뭐였을까? 뭘 하기 위해서 신라랑 연합한? 고구려 멸망입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가장 원하는 것, 가장 첫 번째 목표로 삼는 것은 고구려 멸망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미 혼자 힘으로 고구려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건 증명이 됐죠. 그래서 고구려는 신라와 연합을 해서 신라의 도움을 받아 고구려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라가 제대로 당나라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신라는 뭐 하려고 바쁠까요? 백제한테 두들겨 맞느라 바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구려를 공격하고 싶었으나 고구려를 갖다 치워버리고 결국 신라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디를 먼저? 백제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백제는 망했어요. 이것이 660년의 일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싸움은 여러 차례 있었죠. 신라에서는 김유신 아저씨가 6만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다라고 하고 육군이 진격합니다. 그리고 당나라도 13만의 수군을 이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백제는 바보같이 막은 결과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싸우지도 못하고 수도 함락당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믿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낙후한 전설까지 남기면서 이제 백제는 멸망한 것이 660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라가 한번 망하게 되면 그 나라를 다시 살리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부흥운동이라고 불러요. 백제 왕조였던 뭐 부역풍이라는 아저씨 있습니다. 백제 왕족의 성씨가 부역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비롯한 여러 시서, 그리고 복신, 모친, 후치상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얘 백제의 땅 여기저기서 백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부역운동을 벌였지만은 다 이것도 실패하게 되면서 백제는 완전히 멸망하면서 끝납니다. 역사 속이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무슨 차례가 되겠니? 고구려 차례죠. 고구려도 버티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너무 오래 싸웠다라는 것도 있고요. 특히 가장 큰 원인은 연예소문이 죽은 이후에 지배층 간의 서로 싸움입니다. 연예소문 때는 그나마 이제 나라의 힘이 하나로 모여 있었는데 연예소문이 죽은 이후에 아들 세 명이서 아버지의 자리를 누가 이어받는가에 대해서 내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예소문의 자리를 이어받았던 아들은 괜찮았는데 이어받지 못했던 아들이 삐져서 평양성을 당나라 군대와 신라 군대가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을 때 자기가 성문을 열어버리고 항복해버립니다. 사실 군대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성이 있기 때문이죠. 성문 열어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숫자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구려까지 지배층의 내분으로 인해서 668년 멸망합니다. 그리고 역시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부흥운동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고구려 부흥운동도 좀 실패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만은 고구려 부흥운동은 다른 힘을 추가로 봤습니다. 자, 이제 당나라의 입장이 되어봅시다. 골치 아픈 고구려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 신라 참 고맙다. 우리가 고구려를 무너뜨리는데 큰 공을 했구나. 그 공으로 너 땅 이만큼 떼어줄 테니까 가져 라고 얘기할까? 아 고구려까지 밀어버렸는데 어차피 신라 한방거리도 안 되니 여기까지 밀어버릴까?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후자로서 그래 신라 니네 이만큼 가져라 라고 하겠지만 전자겠죠? 그리고 이제 국제관계라면 그런 거 없습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국가와 국가의 관계는 전혀 다릅니다.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 야! 니네가 옛날에 도와줬지? 우리가 이번에 도와줄게. 이건 거의 미친놈 취급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간의 관계는 실시간 거래입니다. 그래서 당나라 입장에서는 어차피 신라 멸망시키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원래 신라 어떤 나라였니? 백제 하나 감당하지 못하던 약한 나라였죠.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나라는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한반도 각지에다가 도독부와 도호부 시리즈를 설치하는데요. 도독부, 도호부라고 불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당나라의 지방행정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나라는 좀 군사적인 지배체제입니다. 그래서 군사령관 절도사라고 부릅니다. 절도사라고 부르는 애가 도호부나 도독부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그 지역을 아예 지배해버립니다. 그게 당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래서 도독부와 도호부가 설치된 곳, 들어보면 이래요. 처음에는 백제의 옛 땅에 웅진도독부가 설치가 됩니다. 할만하죠? 그리고 고구려 땅에 안동도독부가 설치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신라인들이 그럭저럭 참을 만했을 겁니다. 그런데 신라 수의 경주에다가 계림도독부까지 설치해버립니다. 신라 땅에다가도 행정구역을 설치한다는 것은 여기까지 당나라 땅을 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라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남이가를 외칩니다. 우리가 남이가 그래도 우리 저 중국 놈들한테 지배당한 것보다 우리끼리 사는 게 낫지 않겠니 그러면서 애들을 꼬십니다. 옛 고구려의 부흥운동 세력 야 우리 함께하자 적어도 당나라는 몰아내자 라면서 손을 잡으면서 신라가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백제 유민들까지 끌어들이면서 힘을 합쳐서 온 힘을 다 바쳐서 당나라에 저항하게 됩니다. 사실 되게 불리한 싸움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신라가 질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두 차례의 전투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합니다. 대소성 전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벌포 전투가 있어요. 하나는 육군끼리 싸운 거고 하나는 수군끼리 싸웠습니다. 어디가 수군으로 보이니? 당연히 기벌포겠죠? 그것은 항구입니다. 그래서 육군과 해군이 한 번씩 믿을 수 없는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 신라는 뭘 증명한 걸까? 우리 함부로 지배당한 놈들 아니다. 우리를 정말 지배하고 싶다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될 거다. 말 그대로 힘을 보여준 겁니다. 이 정도 보여주면서 당나라도 이제 그래 알았다 니네 여기 먹고 꺼져라 라는 식으로 이쪽에 줄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죠. 대동강 이남에 신라의 지배권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신라는 대동강부터 시작을 해서 원산만까지 그 이남의 땅을 확보할 수가 있었고요. 위쪽 땅은 당연히 날려버렸죠. 이것이 이제 신라의 삼국통일 마무리다. 되겠습니다. 신라 물론 잘 싸웠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사에서는 배우지 않지만 나중에 동아시아사를 배우면 배운 얘기도 있어요. 당나라가 사실 이때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당태종이 전쟁을 굉장히 잘했고 여기저기 다 정복한 건 맞는데요. 사실 여기저기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골치 아파요. 심지어 나름대로 조용하게 지내면서 뭐 당나라 공주 보내가지고 좀 조용해진 거 싶었던 중국 서쪽에 있었던 티벳 쪽 지역이 있습니다. 티벳 쪽 왕이 자기한테 공주 안 줬다고 삐져요.
그래가지고 당나라를 공격하면서 당나라 똥침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나라 입장에서는 양쪽에서 지금 싸우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유형인지 결국은 이제 신라의 시대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신라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을 봐서 신라 입장에서 그래 우리가 이 정도 해주면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계산도 있었겠죠 아마. 결론적으로 신라는 여기 확보하게 되면서 우리가 1년 삼국통일이라고 불리는 일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삼국통일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쓸쓸하죠? 사실 통일에다가 무릎게 붙일만 합니다. 왜? 땅을 볼까요? 옛날 고구려 백제 신라 영토를 합친 거에서 지금 통일된 신라 영토가 얼마나 될까? 대략 4분의 1? 아주 많이 보면 3분의 1?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땅을 날려버렸죠. 그렇다는 점에서 아무리 봐도 뭔가 칭찬해주기 힘든, 특히 우리 민족 입장에서 봤을 땐 칭찬해주기 힘든 것이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이기도 합니다. 좀 아쉬움이 많이 남죠. 그런데 신라 입장에서만 생각해볼까요? 신라 입장에서는 백제 하나 범당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죠. 자기가 살기 위한 선택이었죠. 그래서 외세를 끌어들였다. 민족적인 입장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신라 입장에서는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가 많이 섞여 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여러 가지 판단이 나오는 삼국통일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들 일단 신라의 삼국통일 관련해서 마지막 얘기만 교과서에서 다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프린트에서 빈칸 좀 채워놓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책 봅시다. 43페이지 보세요. 한반도 전체에 대한 주권을 확보하고자 했다. 라고 합니다. 백제의 옛 땅에 웅진 도독부를 두었고 신라의 금성에 계림 도독부를 두었다. 금성, 경주 똑같은 거예요. 계림이라는 건 경주 가면 있습니다. 경주 한복판에 가면 계림이라는 유적지가 있어요. 거기 나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김치의 시조인 김알지가 알에서 나왔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리고 고구려 멸망 후 평양에는 안동 도호부를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예수 잠깐 도독부가 더 큰 단위니까 도호부가 더 큰 단위니까 도호부가 더 큰 단위입니다. 고구려 땅이 크잖아. 고구려에 설치됐던 게 도호부죠. 그래서 그 계림도독부하고 웅진도독부는 지역 이름 땅은 아시겠죠. 안동도호부의 뜻은 뭐냐면은 동쪽을 편안하게 하는 도호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딴 것도 있습니다. 안남도호부도 있습니다. 안남도호부는 베트남 지역입니다. 그 당시 그때 당나라가 베트남 지역까지 지배하기 때문에 안남도호부까지 두는데요. 그만큼 고구려가 굉장히 크고 중요한 위치였다는 걸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신라는 도처라는 뜻입니다. 자, 고구려가 보면서 고구려의 유대를 포섭하는 한편 사비에 주둔하고 있던 당나라 군대를 몰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두 차례 전투, 외소성 싸움 그리고 기벌포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고요. 이로써 신라는 대동강 이남 지역에서 당나라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이룩하게 됩니다. 676년입니다. 8년 단위로 일어났어요. 660년 백제 멸망, 668년 고구려 멸망, 676년 나남 전쟁 끝. 물론 연도, 여러분들 연도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한국사에서 연도는 나중에 외워야 될 거 있으면 얘기해 줍니다. 1860년 이후에 신나게 외우게 돼요. 그 전까지는 사실 연도 거의 몰라도 됩니다. 아, 그 삼국시대 얘기할 때는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세기 100년 단위로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리고 900년쯤 후 삼국시대 시작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고려가 어쨌든 900년대에 시작되고요. 연도를 정확히 기억해두면 좀 편한 거. 조선건국 1392년이었습니다. 거기다 200년 딱 더하면 1592년 오이케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임진왜란 1592년이고요. 조금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한글천재 훈민정음 발표 1446년 이때쯤 세종대왕이구나 라는 정도만 기억해주면 되지 연도는 거의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얘기한 건 나중에 알면 돼요. 아직까지 잘 모를 겁니다. 연도는 사실 신경 안 쓰잖아, 역사에서. 괜찮아, 1860년 이후에 모든 사건의 연도를 외워야 돼.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국통일을 이룩했는데요.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한 평가입니다. 평가인데 제일 아래 다섯 줄이 평가거든요. 위에 두 줄이 근데 삼국통일에 대한 디스예요. 한계성부터 먼저 얘기합니다. 그만큼 깔 게 많다는 얘기겠죠. 신라의 삼국통일 그 과정에서 외세인 단을 끌어들였다. 그리고 대동강 이북의 고구려 땅 대부분을 이었다는 점에서 단계성을 띕니다. 그러나
고구려 백제의 유민과 힘을 합쳐서 땅을 몰아내어 자주적인 통일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백제 고구려 문화의 전통을 수용하고 경제력을 통합해서 새로운 민족 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좋은 얘기를 잘 생각해요. 그냥 좋은 얘기 써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삼국의 의의다라고 합니다. 칭찬할 게 참 없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민족끼리 싸우진 않게 됐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는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신라에 대한 삼국통일에 대한 평가까지 아래쪽에 이제 좀 더 추가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 옛날에 쓴 역사책에선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오른쪽에 보시면 자료 2가 있죠. 삼국통일에 대한 부정적 평가. 신채호라는 아저씨가 계십니다. 일제강점기쯤 있었던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이신데요. 국문학자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은 굉장히 민족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연구하십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삼국통일은 수많은 땅을 날려버린다더라. 당나라라는 외세까지 끌어들였죠. 비판할 게 충분히 많은 것이 삼국통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관점도 좀 그쪽이 많이 섞여 있었던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잠깐 강 이름이 몇 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강 위치를 좀 한번 좀 짚어볼까 해요. 한국사 시간에 이야기되는 강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그 위치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얘기 나온 김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 삼국시대 얘기하면서 수등 빽빽하게 나왔던 강이 하나 있죠. 무슨 강이니? 한강이죠. 한강 여기 있는 건 다들 아시죠? 자, 여기 무슨 강 나왔게? 낙동강! 강이 나왔어. 예, 아, 나왔나? 예. 아, 낙동강 가야 얘기할 때 잠깐 나왔습니다. 무슨 가야? 금강 가야 나왔었죠. 전부 나왔었고요. 근데 그 이후에 등장 안 할 거예요. 자, 다른 강 뭐가 나왔을까? 고조선 시작한다 얘기 나오면서 그리고 강동도 얘기 나왔던 대동강이 있죠. 대동강은 큰 도시 어느 도시 주변? 평양 근처입니다. 그게 대동강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이 두 강.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강이 하나씩 흘러나가죠. 이 강을 세트로 얘기해라고 하면 다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하고 뭐? 안동강과 동안강이죠. 자, 그런데 어느 게 동쪽이고 어느 게 서쪽이게? 갑자기 고민에 빠지지. 어느 게 동쪽에 있을까? 도만강이 동쪽이에요. 디귿자 돌림이래요. 서쪽에 압록강이 있습니다. 서쪽에 압록강이 있고 동쪽에 도만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얘기가 나올 거고요. 여기다 하나만 딱 추가하자면 압록강과 대동강 사이에 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가끔가다 나옵니다. 이 강의 이름은 오늘날 기준으로 해서 청천강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옛날 이름이 뭐게? 삼국어 칠판에 써 있습니다. 살수입니다. 살수 대첩이 여기에요. 압록강하고 대동강 사이. 그러니까 수나라 군대가 오다 여기서 물 먹고 죽었겠죠. 청천강 살수가 여기고요. 그래서 살수 즉 청천강은 제대로 뭔가 외적이 쳐들어왔다가 물 먹고 죽는 것이기도 합니다. 살수 대첩 여기였고요. 그리고 왠지 한 번 더 나오죠. 물마가 났다가 물 터뜨려가지고 외적을 뭐 왕창 죽여버렸다. 고려 때 보면은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강감찬 아저씨 귀주대첩 나옵니다. 그 귀주대첩도 역시 이 청천강에서 물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강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국사 얘기할 때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경선 얘기할 때도 자주 언급되는 강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강들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삼국통일 얘기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김춘추 아저씨, 김춘 아저씨 얘기까지 했으니 삼국통일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은 없고요.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통일신라와 발행을 부탁드립니다.